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거를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대한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저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본인 저 스스로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에게 더 올바른 사람으로서 또 올바른 교육자로서 또 음악을 올바로 연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인으로서 이거를 흘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여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그 피아노 콘체르토 A마이너 1악장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약간 그리그 특유의 멜로디가 그 민세기 약간 좀 와닿고 좀 이끌려가지고 그 곡을 선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는 그 한 악기에서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난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곡들을 연주를 할 때 약간 다이나믹을 표현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는 그런 게 약간 좀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서 가지고
약간 그거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배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무대가 많이 부담됐죠? 자, 이 곡을 치면서 혹시 본인한테 아, 이 부분은 조금 그 기술적으로든 아니 음악적으로든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오케이, 그럼 특별히 이렇게 정말 남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이런 3도 스케일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를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교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때니까 아, 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오케스트라의 트레몰로 그 팀파니 트레몰로를 우리가 봤잖아요. 받았을 때의 그 사실 팀파니가 그렇게 해서 포르테까지 낸다라는 부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성량인데 그거의 정점을 피아노가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할 거냐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낼 수 있는 그냥 최대한의 큰 소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아노에서 풍성하고 크지만 일그러지지 않는 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한번 쳐볼까요? 첫 코드를 우리 첫 코드만 쳐봅시다. 그 첫 코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던 코드의 정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점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가 사실 여보성 학생으로부터 분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탕 치면 여보성 학생이 이렇게 갔다가 저항해서 다시 오잖아. 그런 심의 그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피아노 칠 때 보면은 이렇게 치고 코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거든요. 그거를 페달을 밟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다시 말해서 팔꿈치, 어깨 내려놓고 팔꿈치와 팔등을 혹시 팔목을 좀 들어놓은 상태에서 같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왔던 소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여기서 나한테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쳤을 텐데 그거를 상상 속의 크레센더를 한 마디 동안 한 다음에 큰 힘을, 큰 숨을, 일종의 큰 에너지를 응집해 놓은 다음에 분출을 하는 거예요. 분출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몸에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게 어깨가 올라간다는 표현이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건 내려놓고 힘을 최대한 피아노한테 인풋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팔꿈치에서부터 팔목까지를 일종의 추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그 힘을 같이 중력적으로 내보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는 남자들한테 유리한 악기잖아요. 소리가 커야지 유리하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남자애들에 비해서 좀 포르테 부분을 잘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해볼까요?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호흡 혹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도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힘을 뱉어냈잖아. 그 다음에 얘는 일로 가는 친구들이지. 그 다음에 일로 가고 그래서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라는 거는 종착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 긴 음은 종착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이 두 음들은 그 다음에 있는 긴 음, 다시 말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작은 그 단어의 역김의 이해 없이 그거를 다 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이쯤부터 팔이 아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다는 이유는 내가 힘을 이 넘쳐나는 힘을 어디론가 분출시키지 못하고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주고 나서 빼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 주고 새로 빼고 주고 빼고 주고 이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이제 한번더 털어내야지 힘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힘 풀고 그다음에 라솔미 힘 풀고 그다음에 다시 풀고 라 풀고 오케이.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힘은 푼 상태에서 이걸 풀어버리면 이게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틀리지. 그거는 포지션을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칠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손의 모양이. 근데 이게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주고 오히려 안뺀 상태에서 치니까 여기가 지금 건들건들 움직이는 거라고 난 봐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칠 때는 최소한의 힘으로 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힘을 줘서 쉬고 그다음에 뺀 상태에서 다시 서서히 힘을 줘서 여기. 알겠어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코드를 향해서 약간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고김만 따로, 그다음에 이것만 따로. 그게 사실 ABABAB로 넘어가는 거잖아, 지금. 뭐 패턴이. 그러니까 그두 개의 패턴, A랑 B의 패턴만 따로 연습을 해놓으면 사실 이거는 덤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거기도 보면은 이런 많은 굴곡을 거쳐가지고 사실 이 A라는 음으로 여기서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처음 게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반복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의 이동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끝났으면 이렇게 다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편편하게 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에너지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피아노한테 주지를 못하고 치는 거야. 내가 다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지.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면은 얘한테 뱉어내는 게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앉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뱉어내고 나한텐 제로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정도는. 그거를 힘을 주고 또 뱉어내. 그리고 숨 쉬고 새롭게. 남자니까 잘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가 오. 숨 쉬고 네. 한참 있어요. 몸과 음악이 하나가 되도록 끊고 이제 오케스트라 나오겠지? 저는 많은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악보에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보에서 최대한 허용되는 자유 안에서 저라는 사람의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 투영되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악보에서 원하는 그런 지시어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음악이 정말 그 작곡가가 원하는 음악으로 재탄생될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타빌로.
가지만 해볼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몇 가지의 그 종류가 있죠? 음악을 만들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프레이징이랑 다이나믹?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재료로 봤을 때 내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제를 낸 걸 수도 있는데 거기는 아르페지오라는 반주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터러럼이라는 멜로디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뭐 어떤 면에서 다르죠? 아르페지오는 퍼져 있고 멜로디는 한 가지의 음이 나는 것. 그렇지. 다시 말해서 퍼져 있는 색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색깔이라고 하면 색깔을 퍼뜨렸을 때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걸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 잘 보여. 엄청 진하게 보이지. 네. 멜로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멜로디를 할 때 다섯 개의 음을 친단 말이지. 네. 그럼 얘는 5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왼손이 이런 식의 아르페지오가 있다면 오른손은 이런 진함이 공존해야 된단 말이지. 그게 조금 더 분명하게 토지가 났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기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지. 여보성 학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래 또 갖고 있는 피아니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만 치려고 하지 말고 노래를 해요, 노래. 옥타브도 마찬가지고. 응? 응. 해볼까요? 여기에 페달링을 조금 난 얘기를 해주고 여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연습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조금만 더 작게 시작하면은 표현에 여유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페달을 밟는 건 난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쯤에서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한 마디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두 마디를 한 페달로 쓴다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한 번만 해볼까요? 갈고. 거긴 끊어야 돼요. 갈고 끊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중간에 액센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줄였다가 두 번째 걸로. 갈고 끊고
번째도 아 거기까지 갈 때 약간의 확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포르테가 급작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게 한 번 더 반복돼가지고 쿵 떨어지는 거니까 한번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맞아요. 거기 맞아. 붙여서 아 조금 어려운 핑거링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핑거링을 쓰거든요. 이런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당장은 연주가 코앞이니까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3도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쇼팽이 자주 사용했다는 핑거링이죠. 이런 거 그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해볼까요? 여기도 본다면 오히려 그리그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페달을 하나의 긴 페달로 그려놓은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단 말이지. 이게 이렇게 해서 떨어졌잖아. 여기에 나와 있는 솔의 이쪽까지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크레센도의 그 지향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긴 페달을 썼다고 난 보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게 난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거 하는 그 네 마디 동안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어쩌면 여기서 한번 갈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악상을 세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정점이겠지. 그다음에 이게 큰 거지. 이게 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뒤는. 이렇게 해줘야 이걸 들어가기가 아마 수월할 거라고 봐요. 오케스트라가. 왜냐면 들어야 되니까.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소리 더 내고 깎아서 좋아요. 계속 마지막까지 아까보다 난데 기본적으로 요것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이거 표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다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정점에 놓여있는 액센트 여기 있지? 정점에 놓여있는 이 음을 기점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운이 가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단지 얘는 이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뒤로 오므려진다는 얘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우리가 다시 악상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중간 단계 여기를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숨을 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마지막에
잡아달란 이야기지. 알겠죠? 어. 너무 잘 쳤어. 그렇게. 그게 훨씬 유연하고 복합적이고 더 음악적으로 들려요. 어, 그냥 쭉 가는 것보다. 문득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이런 곡 되게 잘 쳤는데 라고 약간 문득 떠오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약간 기억되고 싶어요. 글쎄요. 대한민국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뭐 예술뿐만이 아니라 팝 쪽에서도 그렇고 스포츠 쪽에서도 그렇고 아주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치가 세계인들에 비해서 월등하다라는 걸 입증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어두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 그렇지 못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또 큰 실패와 좌절의 맛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폐해라면 폐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그게 사실 되게 성숙한 자세이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잘 몰라도 이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래. 그러면은 무조건 그 집에 가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그거는 나의 주관, 나의 미각을 사실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귀로 듣는 예술적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들었을 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인의 음악이 사실 내가 가장 즐겨 들을 수 있는 음악인의 작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세상의 잣대로 빛은 발하지 못한 연주자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숨어있는 그런 연주자들의 그런 연주를 찾아서 듣는 어떤 그런 정도의 성숙한 자세가 사회에 조금 더 이렇게 저변 확대가 된다면 많은 연주자들이 긍정적으로 콩쿠르의 폐해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게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학생 민정헌입니다. 쇼팽의 그랜드 폴로네이즈고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예전에 그 곡을 들어봤는데 그 곡에 당당하면서도 서정적인 느낌의 그런 게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작지만 그런 걸 대신해서 여러 아름다운 소리들이 오는 게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표현한 게 피아노 같아요. 곡이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서 해석을 좀 잘 해보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연주 잘 들었고요. 이거 공부 얼마큼 했죠? 한 두 달? 두 달 정도 해서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15살이요. 15살. 그럼 어린 나이에 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곡인데 또 잘 소화한 것 같고. 자, 이 곡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본인한테. 아름다운 느낌. 아름다운 느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을까? 여기 부분하고. 거기를 한번 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은 또 모르니까. 전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 이쪽 페이지, 특정 부분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참 아름답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제 더 아름답게 사실 표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아름다움 속에는 기쁨의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미난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우울한 아름다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게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해 나가 봅시다.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템포가 주는, 다시 말해서 그 빠르기가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감정의 또 부분이 있거든요. 감흥의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템포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면 그 감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감흥이 떨어지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흐름을 조금 더 생각해서 약간 경사진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발에 힘을 주고 걸어가는 것처럼 약간의 내가 이렇게 음악을 밀어내는 정도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좀 빨리 치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 빨리 치는 게 템포를 빨리 땡겨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음악을 밀고 나가는 힘이 거기에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해볼까요? 것을 잘
정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보다 했잖아요. 훨씬 설득력이 생긴 것 같아요. 소리의 질감, 또 방향성, 다이나믹의 표현, 뭐 왼손과 오른손의 밸런스 이런 거가 아까보다 난 좋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처음에 우리가 이걸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면 처음 네 마디는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 네 마디의 박자하고 앞으로 노래가 나올 마디의 박자하고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지? 같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같게 쳤어요, 다르게 쳤어요? 비슷하게. 난 너무 똑같이 친 것 같은데, 너무 같게. 그러다 보니까 앞에 네 마디가 좀 지루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웬 역설적인 의미냐, 웬 반대되는 얘기냐라고 들을 수 있는데, 노래가 나올 때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왼손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오른손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 생기면 왼손은 따라가는 성향이 있고, 다시 말해서 반대로 오른손이 조금 더 정적으로 노래를 하고자 하면 왼손이 그만큼 잡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노래가 없는 반주의 네 마디는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방향성이 생길까? 쇼팽이 그래서 거기다가 네 마디를 그냥 치지 말고 세 번째 마디 첫음까지 갔다가 네 번째 마디에서 디미니엔도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놨단 말이지. 이게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약간의 경사진 크레센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 그걸 똑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놓고 칠 거냐, 아니면은 약간 경사진 곳에서 이렇게 떼우그르르 굴러가는 것처럼 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게 이 네 마디에 대한 음악적인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심해요. 거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노래가 없을 때는 훨씬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가 왼손의 움직임이 노래가 나올 때는 노래의 형태에 따라서 일종의 그 움직임이 좀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볼까요?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움직여 봅시다.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푸세요. 훨씬 좀 더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것 같고 요 오 있다는 표 있잖아요. 그리고 시라솔에 대한 거가 조금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도움 꾸민 몸이 있잖아요. 도움 꾸민 몸을 박자 안에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음? 동꾸밈. 아니, 그러니까 장식음이죠, 장식음. 장식음이란 말이요. 장식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동꾸밈 음이라는 장식음을 음표로 기입을 해놓은 거지. 요 정도 시간에 쳐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시라솔도 장식음. 그러니까 장식음이 가질 수 있는 그 가벼움, 또 유희,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너무 철학적으로 쳤다는 얘기지. 너무 곱씹었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장식음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도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그치? 솔라시라라라라는 이걸 꾸며주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음들을 다 똑같이 저항값을 줘서 가면은 이제는 조금 너무 뚱뚱하고 무거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식음처럼 쳐야 되는 부분은 가볍고 조금 산뜻하게. 그렇죠? 대중음악은 대중음악이 갖고 있는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이 대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거고, 일단 클래식은 그만큼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이제 제한점을 두는, 장르 제한을 두는 건데,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는 예전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들었던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스타일이 변했고 이제 소비되는 음악의 성향이 점점 짧아지고 자극적으로 변해서 사실 지금의 한 3분 내외의 곡들, 가요 형식의 곡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됐는데, 클래식은 그거에 비해서는 할 말도 많고 들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렇거든, 길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단편 소설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한 몇 권 되는 장편 소설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소비해내는 능력 자체가 사실 많은 에너지가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음악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소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문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 문턱을 한번 넘어서 저 문턱 너머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 그 깊이에 또 매료돼서 클래식 음악을 아주 사랑하는 애호가로 또 되죠. 네,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쳐볼까? 아까보다 좋은데 여기도 사실 너무 뚱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16분 음표 안에 있는 오유 있다는 음표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도레 도시도 파샵은 앞에 나와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민첩해야죠. 그걸 빨리 해놓고 거기 나와 있는, 잠깐만요. 거기 나와 있는 부점을 쉼표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공간감을 더 주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느리게 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느려지고 넓어지는 순간 뒤에 나와야 되는 공간이 그만큼 없어져요. 그렇죠? 솔라부터 그렇지 쭉쭉 좋아요. 페달 조심하고 앞으로 이제 다른 느낌으로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표현, 아까 갔던 것처럼 난 이 첫 음부터가 되게 조심스러웠으면 좋겠거든요. 이
이렇게 친단 말이죠.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조절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아까 베이스 페달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 잘 정리했던 것 같고 여긴 부분도 뭐 나름대로 좀 나는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아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에 페달이 조금 많이 섞였었어요. 그거 생각 조금 하고 다이나믹 변화가 분명했으면 더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음색 조절하는 거 했으면 좋겠고 여기가 앞으로 막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기 상대적으로 조금 방향성이 떨어지는 부분 우리 다 느낌 알죠 어떤 건지 어. 네. 그런 거가 정리돼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봐요. 여기서부터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오케이. 지금도 난 좋게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여기 이걸 너무 진하게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 고점이니까 가장 뭐 중요하고 중심을 이룰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조금 뒤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정말 중요하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귀를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작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오히려 작게 얘기할 때가 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아 저게 정말 중요한 소리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큰 소리로 주입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되면 훨씬 음악적으로 더 조금 한 단계 높은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함은 잃지 않지만 볼륨은 조금 줄인다는 개념으로 그 손끝은 세워서 야 티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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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걸 소리를 조금만 내재적으로 치자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신기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했고 이 가르침을 받는 걸 통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아주 귀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고요. 아주 앞으로도 해가 거듭될수록 더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저라는 사람이 언어 이외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많은 시간을 또 저 친구랑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좋던 싫던 운명의 장난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껏 피아노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 꿈이요.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자로서 또 음악을 함께 향유하고 그 음악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